안녕하십니까. 적정 재배로 농산물 제값받기 실현을 돕는 영농길라잡이 농업관측 시간입니다. 6월 엽근 채소의 출하 전망과 가격을 알아봅니다. 먼저 배추의 출하 전망을 살펴보면 비중이 높은 노지 본배추의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배추 출하량은 전년과 평년 대비 모두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배추의 도매 가격은 10kg 상품 기준 6,000원에서 7,500원으로 배추 가격은 지난해보다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무의 출하 전망과 가격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겨울무의 저장량이 감소했지만 노지 본무의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무 출하량은 전년 대비 증가하고 평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6월 무 가격은 20kg 상품 기준 12,000원으로 전년 대비 하락하고 평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당근의 출하 전망과 가격을 살펴봅니다. 생육 초기 한파와 큰 일교차, 5월 고온 영향으로 당근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작황이 부진한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5월 당근 출하량은 평년 대비 감소할 전망입니다. 당근 가격은 20kg 상품 기준 4만 원으로 전년과 평년에 비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양배추의 출하 전망과 가격을 알아봅니다. 양배추의 주산지인 호남 지역의 출하 면적이 줄어들면서 6월 양배추 출하량은 전년과 평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6월 양배추 가격은 8kg 상품 기준 6,000원으로 전년 대비 상승할 전망입니다. 6월 엽근 채소 가격을 품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엽근 채소의 고랭지 여름작형의 재배 면적을 살펴봅니다. 배추와 당근의 여름작형 재배 의향 면적은 전년에 비해 감소하고 무와 양배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6월부터 코로나 위기 경보 단계가 낮아지면서 일상 복귀로 외식 경기도 활기를 되찾고 있는데요.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음식점 농축산물 소비 실태 조사에 따르면 1분기 외식 경기가 호전되면서 농축산물 소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분기 배추와 무, 양배추의 월 평균 구매량 역시 지난해에 비해 증가할 전망인데요. 외식 경기 호조가 우리 농산물의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더 구체적인 농업 관측 정보는 농업 관측센터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마련한 영농길라잡이 농업 관측이었습니다.